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건강하게 우리의 또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로 우리 모두 심령으로부터 또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또 가졌다고 해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좀 허름한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보니 구두가 없어졌어요. 밤새 도둑이 들어서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화가 너무나 나서,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습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그렇게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같이 가난한 사람 신발을 훔쳐가게 내버려 두시냐고. 한 친구가 신었던 신발을 그에게 빌려주면서 마침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두 다리가 없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순간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표정에서 진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고서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또 사서 신으면 사면 되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이후로 마티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나중에 역임하게 됩니다. 그의 훌륭한 인품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을 도둑을 맞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쩌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않습니까? 잘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깨달아서 마음을 고쳐먹었고, 깨달아서 말을 바꾸었고, 깨달아서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불평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참 작고 사소한 일인데, 누구에게나 입슴직한 일인데,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인생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같이 잘 살려면 가장 작고 사소한 일, 어쩌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 그러나 누구에게나 잘 일어나지 않는 바로 마텐 같은 그런 삶, 그 삶의 비결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탁월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하던 화가 워너 솔맨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어서 한창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또 작품이 조금씩 인정받아가기 시작하던 시기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시 결핵은 중병이었습니다. 작품이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고 또 결혼도 했고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전도가 유망한 젊은 화가가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에게 앞으로 살아봐야 길어봐야 3개월 정도 될 것 같아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병도 병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죄책감도 있고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에게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남은 그 3개월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이 3개월을 정말 행복으로 감사로 채워봐요. 아내의 위로가 솔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때부터 솔맨은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초상화의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상반신 옆모습.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보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초상화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의 생전에 5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는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가 결핵을 완치받고 76세까지 이런 솔맨이 1968년, 69년 그때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70이 넘어가면 장수한 겁니다. 76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지키는 감사절기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칠칠절이라 불리워지는 것은 보리를 수확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추수기가 끝날 때까지 지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수확을 잘 끝내고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키는 축제였습니다. 오늘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는 뭐 직장에 다니거나 뭐 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감사한 것들이 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2021년도 이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새기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백신을 맞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있지만은 전 세계는 여전히 이 코로나 복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잡히려나 좀 안정이 되려나 하면 다시 확산이 되고 변종 바이러스라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그냥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통계만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34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찍 코로나의 클린 지대라고 안전하다고 했던 나라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가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방역에 힘쓰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만큼이라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교회들이 정말
억울한 것이 너무 많지만 힘든 중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살피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본문의 시편 136편 우리가 9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 136편 전장을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렴구가 되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앞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앞부분은 뭐 제사장이나 또 찬양대가 불렀을 테고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후렴구는 예배를 드리는 전체 회중이 화답해서 불렀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에 탁월해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감사 생활을 위한 모든 근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자, 조물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존재가 많습니다. 그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식물을, 자연을 신이라고 합니다. 나무에다 대고 돌에다 대고 하늘에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신입니까? 거짓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올 들어서 이제 봄을 지나면서 교회 우체통에 이제 한 통씩 한 통씩 신천지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잠잠했던 이단들이 다시 전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교주를 신처럼 받들고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요. 자신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를 모릅니다. 우상인지를 모릅니다. 어리석은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믿고 모르고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나 싶게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것을 말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망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이 구원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땅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길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권력들, 이 땅의 모든 역사들, 세계와 역사를,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 땅에서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었습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통계에 안 올라가 있는 숫자도 있으니까요. 78억의 인구 중에서 아직도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0억입니다. 가까이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두만 강변으로 보니까 저녁에 불이 안 켜집니다. 전기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겨울에 강물이 얼으면 그 강을 그냥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을 하죠. 산을 넘든지 강을 건너든지. 전 세계 20억이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식수 혜택을 10억이 받지 못합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만 원도 안 되는 빈곤 생활자가 10억이 넘습니다. 8억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1억 이상이 노숙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5억 이상이 전쟁과 테러의 위험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종족 간의 분쟁으로 고문당하고 압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0억 명 이상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7억이 만성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약 4만 명이 아사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줄 모르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잘한답니다. 코로나 방역 잘하는 나라랍니다. 지금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자가 격리 없이 한국 사람은 통과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가수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무에 능한 것 같습니다. 앞에 음주 빼고. 음주 가무에 능한데 음주는 철저히 방멸을 좀 해야 되겠고 가무에 능한 것 같습니다. 막 춤과 노래로 그냥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 문화 콘텐츠로, 그죠? 물론 불편한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빨래 훔쳐가는 도둑놈도 있었어요. 누가 청바지를 샀다? 옥상에 늘어놨다? 그거는 도둑 맞을 거 각오해야 됩니다. 안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벌써 도둑 한번 지나갑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화장실 갈 때 위에 컴퓨터 전화기 다 올려놔도 안 가져갑니다. 왜요? CCTV도 다 있고. 가져가 봐야 자기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 집집마다 아무리 가난해도 컴퓨터 다 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막 그냥 넘쳐요. 재활용 가면은 쓸만한 것들이 다 버려져 있어요. 넘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동포들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가 한번 세어보십시오. 복을 세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산업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땅의 하나님께,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적인 부분,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를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견인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올해 상반기를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잘 시작하셔서 올 2021년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경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는 다시 시작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